제가 KT인지 문건을 언론에 제보했을 때는 등 청와대가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랬던 거예요. 제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모르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.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지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.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문자를 보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. 사람이 뭐 다쳤냐, 뭐 도둑맞냐 그랬더니 나중에 퇴이 딱 보니까는 신재민 씨가 유서서는 곧 이제 좋겠다고 나오대.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봉천동에 있는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. 생명의 당당하게 수사도 임하고 당당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.